셀룰라이트를 없애는 다섯 가지 자연 재료. 셀룰라이트는 신체 접합 세포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미적 문제이다. 지방과 체액이 쌓여 피부에 도돌도돌한 것이 생긴다. 셀룰라이트는 대부분의 여성들, 특히 사춘기 이후 여성들의 피부에 생긴다. 보통 다리와 엉덩이 같은 부위에 나타나고 팔이나 복부 쪽에는 덜 생기는 편이다. 셀룰라이트의 원인은 과체중이긴 하지만 호르몬 변화, 림프 장애 및 독소와 체액 저류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심각한 건강 문제는 아니지만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한 유형의 옷을 입는 게 꺼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자연 요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도 셀룰라이트를 없애는데 도움되는 자연 재료가 있다. 자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장점도 있다. 이 글에서는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자연 재료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집에서 활용할 수 있다. 1. 커피 가루와 로즈 머스크 오일. 커피 가루와 로즈 머스크 오일을 섞으면 안티셀룰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천연 각질 제거제를 만들 수 있다. 피부 상태를 한결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분은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준다. 혈액순환은 체내에 쌓인 체액과 독소 제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핵심이 된다. 재료. 커피 가루 3티. 로즈 머스크 오일 3티. 만드는 방법. 통에 커피 가루와 로즈 머스크 오일을 넣고 반죽처럼 될 때까지 잘 섞는다. 사용 방법. 커피 가루와 오일 섞은 것으로 셀룰라이트 있는 부위를 문지른다. 3에서 5분간 마사지한다. 15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헹군다. 일주일에 2에서 3번 반복한다. 2. 쇠뜨기 차. 쇠뜨기 차를 꾸준하게 마시면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된다. 칼로리는 정말 낮은 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저류되어 있는 체액 배출을 촉진시켜준다. 재료. 물 한 컵. 쇠뜨기 1톤. 만드는 방법. 물을 끓여 쇠뜨기 차를 넣는다. 20분 기다렸다. 물만 걸러내 마신다. 마시는 방법. 하루에 2에서 3잔 마신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신다. 3. 로즈마리 로션. 로즈마리의 항염증 및 토닝 성분을 셀룰라이트를 만드는 결절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울퉁불퉁한 것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재료. 물 2컵. 신선한 로즈마리 4티.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신선한 로즈마리를 넣고 20에서 30분간 우린다. 잘 우러나면 스프레이 공병에 넣어 사용한다. 사용 방법.
이 로션을 셀룰라이트가 생긴 부위에 뿌린다. 헹구지 않고 피부에 흡수시킨다. 5분간 마사지한다. 이틀에 한 번씩 반복한다. 4. 올리브 오일과 두송유. 올리브 오일과 두송유로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허벅지와 복부 등의 부위에 생긴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된다. 올리브 오일과 두송유는 피부에 쉽게 흡수된다. 그리고 흡수되면 처진 피부와 셀룰라이트를 만드는 결절이 감소된다. 재료. 올리브 오일 3t, 두송유 2t. 만드는 방법. 내열 용기에 올리브 오일과 두송유를 넣는다. 가열한다. 피부에 바르기 적절한 온도가 되면 피부에 바른다. 사용 방법. 셀룰라이트가 있는 부위에 오일을 바른다. 피부에 잘 스며들 때까지 마사지한다. 매일 밤 반복해야 효과가 좋다. 5. 파파야와 굵은 설탕. 셀룰라이트를 감소시켜주는 또 다른 천연 각질 제거제는 파파야 과육과 굵은 설탕을 섞은 것이다. 피부의 각질을 제거해주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시켜준다. 재료. 파파야 3조각, 굵은 설탕 2t. 만드는 방법. 파파야 조각을 갈아 굵은 설탕과 섞는다. 알갱이가 좀 남아있어야 한다. 사용 방법. 이것을 셀룰라이트가 있는 부위에 발라 5분간 문지른다. 차가운 물로 헹군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한다. 셀룰라이트를 없애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글에서 소개한 자연 재료를 활용해보자. 또한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고 운동을 하며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한다. 그래야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